그다음에 이은영님. 3개월 하신 분. 아, 3개월? 어, 이분. 아, 맞다, 맞다. 3개월. 계속 애기한테 손을 들고. 이분이 형이 그때 그랬었어. 나쁜 버릇이 없다고. 아, 안 들어있다고. 맞아. 오! 봐봐. 정말 잘 치는, 어느 정도 좀 이게 소개가 잘 된다. 그리고 간격이 좋다.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위에서 올라오고 이 중간에 이 모션이 네. 이상하지가 않아. 오른손은 좀 약간 뻑뻑하긴 한데 오른손도 우리 처음 배울 때 그 느낌으로 되게 깨끗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좋아. 오, 잘 쳐, 잘 쳐. 오늘 왼손 되게 좋지 않아? 어, 너무 좋아요. 정말 옛날 락밴드 드러머 같은. 톤이. 엄청난 칭찬인데, 그러면. 어, 진짜 옛날 느낌에. 그치, 나이 드는 치기 쉽지 않지. 그치. 그냥 진짜 프로처럼 이렇게 치기는 어렵지. 맞아. 이렇게 치게 되잖아. 자기 원래 하던 각도가 아닐 거야. 맞아, 맞아. 이분은 뭐, 곡 뭐 정했어, 아직? 아,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이분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어. 하루 종일 막 방방 뛰고 있다고 지금 막 하셨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선생님한테 그냥 곡 잘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 아니면 소화를 좀 잘 하실 것 같거든? 곡 선택하셔가지고 하면은 이분 뭐 무난하게 좋은 플레이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 좋아. 다음.